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첫 방송 나가고 많이 당황하셨습니까? 생각보다 프로답지 못하다 이런 평가, 또 점심시간에 듣기에 너무 헤비하다, 너무 길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고요. 또 어색할 때 쓸데없이 너무 많이 웃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평가가 가장 혹독했는데요. 전혀 다른 뉴스인 줄 알고 들었는데 약간 또는 조금 다른 뉴스였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다 옳은 지적들인데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또 한 땀 한 땀 장인의 정신으로 꾸준히 진실만을 향한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따가운 질책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자, 오늘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오늘 아침 출근길 벌써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으로 주요 뉴스들을 아마 다 챙겨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싹 훑었습니다. 지금 대낮에 이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떤 뉴스가 제일 황당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 언론이 거의 보도하지 않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 남모 병장의 집행유예 2년 받았죠. 이 사건. 그리고 또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실상 경질 파문이었습니다. 남모 병장이 어제 열린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임병을 폭행하고 또 다른 후임병을 뒤에서 껴안고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을 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가족같이 생각해서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같이 생각하면 사람을 때리고 성추행을 하는 걸까요? 김윤상 씨 가족은 그런가요? 네? 지금부터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모 병장 사건과 관련해서 오마이뉴스 국방전문기자이신 김도균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방부 기자들은 녹음실이 따로 있나요? 예, 여기 기자실 안에 부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녹음할 수 있는 부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국회는 녹음 부스가 없어서 최지용 기자는 잔디밭에서 했대요. 네. 또 끔찍한 뉴스를 저희가 계속 접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군대 폭행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제 육군 그 보통 군사법원에서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그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한테 집행유예를 선고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강원도 철원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남병장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후임병들을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남병장은 후임병들이 일이나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일부 후임병에게는 성적인 발언을 하고 추행을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네. 어제 재판에서 남병장은 이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남병장은 가족같이 생각해서 그랬는데 너무나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윤일병 사건 이후 교육을 받고 내 행동이 범죄 사실이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처벌받을 거란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근데 가족같이 생각했다. 이게 정말 황당한 답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앞서서 군검찰은 약자에게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남병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는데요. 네. 이날 어제 판결로 남병장은 실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속도 안 되고 네. 또 실형도 안 되고 네. 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대목이 좀
납득이 좀 잘 안 가긴 하던데요. 근데 여하튼 사실 이 실형을 면하게 되고 구속도 안 되고 이것이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네. 이게 유력한 정치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여론이 네. 썩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된 배경, 이유 어떤 까닭이 있는 건가요? 네. 어제 재판부는 남병장이 네. 피해자들의 선임으로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범행을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아, 네. 하지만 동시에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렵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동종 전과가 없다는 게 어떤 말인가요? 그러니까 성추행이라거나 뭐 폭행이라거나 네. 이런 그 저 전과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근데 성추행이나 뭐 예컨대 어떤 실형을 받았거나 이런 네. 전과가 있는 사람이 군대는 갈 수 있나요? 일단 저 장교나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임관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병사들도 네네. 1년,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거나 아니면 집행유예 1년을 이상 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는 네. 현역 복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종 전과가 예. 없는 사람만 대부분인 거죠. 예. 예. 아, 그럼 이게 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네. 그래서 네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네. 바로 군대에서 벌어진 성범죄의 경우에 실형 선고율이 민간 법정보다 훨씬 더 낮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최근 3년 동안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10명 중에 채 한 명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예. 한 8.6%에 불과한데요. 네. 이는 같은 기간 민간 법원의 성범죄 실형 선고율 36.6%에 비하면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아니, 그러면... 네. 민간인 신분일 때는 성범죄 실형을 뭐 한 약 40% 정도 받는데 군대에 그렇습니다. 있으면 오히려 더 안 받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는 네네네. 군사법원의 경우가 42%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수치는 민간 법원의 집행유예율 25.3%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야, 예. 그리고 선고유예라고 해서 네네. 이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는 군사재판은 재판이 10%. 하지만 민간 그 법원은 0.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 군사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민간 법정보다 훨씬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런 비판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네, 군사법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가? 아니,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그렇구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도대체 네. 그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네. 낮은 이유가? 네. 민간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전자발찌를 부착하거나 그렇죠. 신상정보 공개 등의 매우 엄한 처벌이나 사후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군인의 경우는 군사법원의 온정적인 태도와 부대장의 관할권 행사 등으로 군인이 자행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그 남병장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양형참작 사유로 들었던 이유가 동종전과가 없다.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네. 이 부분도 실형 선고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예, 간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과가 있으면 임관 자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병사들도 뭐 이렇게 1년 6월 이상의 실형, 네. 그리고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아예 현역 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군대 아예 못 간다 이 얘기죠. 그렇죠. 네네. 예.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른 대부분의 군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군사법원에서는 그 정상 참작 양형의 이제 저 참작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군사법원의 그 실형 선고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종전과 없다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예예. 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10월 상관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네. 예 오대위 사건. 그래요, 맞아요. 있죠? 기억납니다. 예, 예. 네네. 이 사건 이후에 지난 2월 국방부는 강간과 성희롱 등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관련자들을 그렇죠.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아요. 예. 하지만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도 군대 네. 성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계속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국방부의 다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데요. 예. 국방부가 밝힌 무관용 원칙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차제에 군대 안에 성범죄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다른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군대가 오히려 손방망이 처벌을 해서 네. 여론을 들끓게 하거나 군대 보낸 엄마들이 마음 그렇습니다. 놓고 지낼 수가 없게 네네.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 휴가 나오면 혹은 면회 가면 제일 먼저 목에 밥부터 먹이고 막 이러는데 요새는 네. 목욕탕부터 가서 어디 멍든 데 있나 없나 살펴본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네. 정말 심각한 군대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군 당국은 물론이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기자님. 네. 제가 어제 오밤중에 전화 부탁드렸는데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였습니다. 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해외 성희롱 파문이 있었죠. 거기에 이어서 계속된 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실패가 아직도 계속 되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뜨악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마이뉴스 정치부에서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는 이승훈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네, 이승훈입니다. 네, 이 기자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청와대 기자실에 있습니다. 네, 청와대 기자실은 녹음할 수 있나 보죠. 어제 그 최지용 기자는 국회 녹음할 데가 없어서 잔디밭에서 녹음한다고 했었거든요. 아, 청와대 저기 녹음 부스가 있어가지고 아. 들어가 있는데 국회에도 제가 녹음 부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지용 기자가 몰랐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 방송 기자들만 쓸 수 있대요. 아, 저는 거기서 많이 방송을 했는데. 네. 네, 여기서 기자 노하우가 변별력이 보이는군요. 네, 여하튼 그 오늘 거의 모든 언론이 그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돌연 사퇴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요. 우리는 네. 전혀 다른 뉴스니까 이 기자께서 살짝 부담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뉴스에서 더 업데이트된 새로 나온 팩트가 좀 있나요? 그 지금까지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네. 그 송 전 수석이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고 이게 이제 검찰의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니까 네. 사표를 낸 거다. 이제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보도의 핵심인데 네. 근데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이 사안 자체가 네. 사실상 좀 행정적인 그 송 전 수석이 서울교대 총장 재직 시절에 행정적인 그 어떤 좀 실수 내지 과오를 범한 건데 그 네. 사안 자체를 보면 이게 이제 검찰에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경찰 의견을 들어봐도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 아니라 기소 유예되거나 아니면 그 벌금형 정도로 그치는 네. 약식 기소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크게 이제 큰 사안이 아니다라는 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임명 내정되기 사흘 전에 경찰 조사까지 받은 사람을 그 사실도 모르고 청와대가 임명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몰랐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평상시 그 청와대가 돌아가는 그 상황들을 보면 그 여러 가지 경찰 수사 상황이라든지 특히 이제 송 전 수석은 이제 그 저기 수석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그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하고 있었던 단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그 청와대 그 종합 상황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정보가 안 올라왔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부 언론은 네. 민정수석실도 몰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또 일부 언론은 중앙일보는 또 민정수석실은 알았다 이렇게 썼고 또 조선일보나 다른 데는 또 민정수석실도 몰랐다 이렇게 써서 기자들도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가 봤을 때는 몰랐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사안 자체가 좀 경미하다라고 청와대도 판단했기 때문에 그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닌가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실제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사퇴를 해야 됐다. 이거는 굉장히 사유가 미약한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이 쏟아지고 있던데요. 근데 여하튼 지금 상황을 보면 그 경찰이 결국에는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송치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제 사표를 안 낼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건데 청와대는 지금 아무 말이 없어요. 그죠? 청와대가 예, 좀 뭐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맞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캐나다 순방 중이고 네. 이제 오늘 이제 캐나다에서 일정을 마치고 이제 뉴욕으로 넘어가는데 그 동행하고 있는 기자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못 갔지만 네. 저는 이제 못 갔지만 그 동행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같이 가야지. 그러게 말입니다. 네. 회사가 돈이 없어서 출장을 네. 안 보내주는 거죠? 예, 아주 비쌉니다. 이 네. 순방 비용이 특히 이게 이렇게 비행기 오래 타고 가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거의 뭐 800만 원 정도. 어우, 기자 개인당 예. 800만 원의 출장비를 내고 출장을 가야만 청와대 출장을 따라갈 수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구만요. 돈 있는 언론사는 다 가고 돈 없는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사는 취재 출장도 못 가는 예, 거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동행하고 있는데 그 청와대 뭐 대변인 그다음에 뭐 저기 홍보수석 네. 그다음에 뭐 다른 수석들도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핵심 그 참모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현지에서도 기자들이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전혀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요. 네. 또 여기 남아 있는 그 청와대 다른 관계자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상황이 보면 굉장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이 송광용 수석에 대해서 사표를 수리했단 말이에요. 아주 전격적으로 네. 이제 해외 순방 중에 또 사표를 수리하는 전문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출국 직전이죠. 출국 직전에 예, 예. 수리하고 비행기를 탄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이제 빠르고 긴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뭐 개인 비리가 있어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적폐 해소 차원에서 빨리 불을 끌려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돌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정황을 보면 이 그 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만 있었다고 하면 네. 그 순방 이후에 사표를 해소도 되고요. 네. 봤을 때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고 특히 이제 그 송준석이 교육문화수석인데 그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 주무 참모예요. 그 아시안 게임을 그 관장을 해야 될 교육문화수석이 지금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렇게 갑자기 경질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겠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당연히 좀 제기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좀 경찰 쪽에서 어떤 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따로 좀 확인을 해 봤어요. 근데 좀, 이것도 좀 정확히, 어떤 관계자의 멘트긴 하지만, 경찰 네. 관계자 한 명이, 송 전 수석이 서울교대 총장 시절에 금품 수수권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안을 청와대 민정라인하고 검찰에서 인지를 해서 그 청와대 보고가 올라갔고, 네. 이 과정에서 송 전 수석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네. 이런, 말을 한 관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교육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그 유학원 프로그램 그 3+1이라고 하는 네. 국내에서 3년 하고 나머지 1년은 그 해외 가서 공부 해외 가서 예. 공부하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그 유학원들과 유착 관계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뭐 리베이트 건 있었고 그런 개인 비리가 수사 선상에 오른 것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좀 제기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청와대가 명확히 해명을 하지 못하고 좀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고등교육법 위반은 큰 문제가 아니어서 민정수석실에서 보고가 됐지만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서 덮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경찰에서 수사되는 내용을 보면 서울교대 총장 시절에 금품수수 사건이 있었고 이것을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알고 있고 또 검찰에서 인지를 해서 보고가 올라가면서 이게 좀 사태가 커질 것 같다 그러면서 그걸 인지한 송 전 수석이 미리 사표를 낸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예,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청와대가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네. 지금 의혹이 일파만파 있는데요. 네. 예, 예, 의혹만 커지고 있고 또 명확히 사실 확인은 안 되니까 지금 기자들도 좀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송 전 수석의 사퇴 이유를 지금 청와대 기자들이 아니라 경찰을 통해서 취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청와대 취재를... 출입 기자가 청와대를 취재를 못하고 경찰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거네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승훈 기자께서 짚어주신 이 내용, 서울교대 총장 시절에 금품 수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경찰 내부 관계자의 코멘트, 이것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전혀 다른 뉴스인 것 같은데요.
예, 그 개인 비리 가능성들이 좀 언급된 적은 있었는데 네. 멘트가 나온 거는 저기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언론들에서는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멘트가 나온 보도를 저는 보지는 못했고. 네. 예, 이승훈 기자의 전혀 다른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승훈 기자의 전혀 다른 뉴스는 송 전 수석이 사실상 고등교육법 위반만으로 사퇴할 리는 없다. 사실상 개인 비리 그리고 특히 리베이트 문제가 연관돼 있는 개인 비리 특히 그것이 경찰 내부 관계자로부터 그 증언이 나왔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훈 기자. 예, 예.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전혀 다른 뉴스로 만나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취재를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겸손하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승훈 기자였습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네, 오늘 색깔 있는 인터뷰 손님 궁금하시죠? 오늘 저희는 그 유가족이 요구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생각인데요. 오늘로 따져보니까 세월호 참사가 벌써 16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언제 이렇게 훌쩍 시간이 흘렀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벌써 다섯 달을 넘게 싸우고 계신 분들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면서 무려 45세간 단식을 해서 정말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아버님이시기도 한데요.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10반 고 김유민 양의 아버님, 유민이 아버님, 유민 아빠 나오셨습니다. 김영호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민 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법률 대리인이시죠. 원재민 변호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재민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밝게 시작을 해보려고 막 했는데 또 그 아픔이 다시 오니까 제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버님, 그 지난 추석 때 기억이 나요. 그 이제 밝게 웃으면서 함께 투쟁합시다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단식 중단하신 지 이제 근 한 달이 되어가나요? 27일? 27일째입니다. 네, 좀 지금 어떠세요? 여전히 굉장히 많이 야비셨어요. 네, 뭐 맥박이나 혈압 같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네. 뭐 장기적인 단식으로 신체 기능이 저하돼서 조금 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지금 뭐 수구 언론이나 뭐 보수 단체에서 매일 저에 대한 좀 악성 루머랄까 그런 걸로 해서 좀 마음 좀 심란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음 고생을. 신체적인 아픔보다 심리적인 아픔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지금 실례지만 어떻게 몸무게는 얼마나 회복이 좀 되셨어요? 지금 5kg 늘었는데 지금 요 며칠 거의 1kg 또 빠져나가더라고요. 아, 왜 그렇게 어제가, 복식을 하는데도 그러고. 네, 어제 하루만도 제가 매일 체크하거든요. 네. 체크하는데 어제 하루만 400g 빠지고. 아. 좀 정신적인 어제 잘 못 고통 드신 때문에. 거 아니. 아,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네. 그 심리적인 거를 좀 병행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그 윤아양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왜 아버님하고 윤아양이 같이 그 동부병원에서 한 침대에서 이렇게 이불 덮고 있는 장면을 저희 사진 기자 오마이뉴스의 이희훈 기자가 사진 촬영을 해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제 심금을 울렸던 사진인데요. 네. 윤아가 아버님하고 빨리 아빠 단식 끝내고 같이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같이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복식 중이라 아... 뭐 제대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아... 그러면 지금 어떻게 미음 단계는 지나셨나요? 죽 단계 지났고요. 네. 그다음 이제 회복되면 거기 가면은 네네. 바닷가가 있어요. 아... 거기서 유나가 칼국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거 좀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바지락 칼국수. 예. 네.
저와 제 딸들도 좋아하는데 언제 한번 같이 드시죠. 예, 고맙습니다. 네. 그 김장훈 씨 있잖아요. 예. 가수 김장훈 씨가 이번에 아버님 단식하실 때 굉장히 든든한 벗이 돼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가 올린 페이스북 봤어요. 거기에 유민이 아빠가 단식 끝나면 저랑 같이 꼭 짜장면 먹재요. 탕수육도 아니고 왜 그분은 짜장면이 먹고 싶은가 봐요.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 유민이 아빠가 짜장면이 드시고 싶으신가 보다 했는데 칼국수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아니까 제일 막 이렇게 간절한 음식이 있을 것 같아요. 단식할 때 어떤 게 아버님은 제일 드시고 싶으셨어요? 뭐 장훈 형님도 얘기했다시피 같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어요. 저희 단식장에 오셔서. 네. 그래서 짜장면 얘기를 내 페북에 썼거든요. 네. 그거 보더니 아 유민 아빠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짜장면 얘기가 나왔던 거. 아 그런 거구나.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짜장면 생각이 제일 간절했나 보다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구만요. 네. 아 문재인 의원이 지난달 29일 날 단식을 중단을 했는데요. 문재인 의원은 가장 먹고 싶은 게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일 드시고 싶으신 음식 우리 문화 사람들은 생선을 위해 소주 좋아합니다. 생선의 소주. 아 문 의원님은 이게 소주의 회 이렇게 생각을 하던데 아버님은 술 생각은 안 나셨습니까? 저는 닭도리탕에 소주를 먹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짜장면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좀 뭐 술도 드시고 뭐 이렇게 일상적인 그런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때는 언제쯤 되는 건가요? 거의 두 배로 하라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는 술을 못 먹을 걸로 예상하고요. 아, 네. 아마 두 달 지나서 네. 좀 천천히 복지 이제 끝날 단계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아버님께서 굉장히 오랜 기간 결단하셔서 진짜 온 국민의 관심 속에 특히 이제 프란치스코 교종까지도 아버님 걱정하시면서 이제 손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45세를 사실 굽는다는 게 저도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제가 광화문 광장에 가서 저도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같은 마음이 되니까 이거를 정말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나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안에서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난 주말 새로 선출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인데 뭐 자신이 뭐 묘수가 있다, 보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관이 있는 건지 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구체적인 안 파악된 건 모르겠고요. 네. 뭐. 그때 뭐 위원장님이 유가족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안이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뭐 유가족들의 심정을 잘 헤아려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는 게 네.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내 자식이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인데 네. 그런 절박함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유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버님 문희상 위원장하고 통화하셨죠? 네. 그 비대위원장 선출되시고 지난 일요일이니까 21일이죠. 9월 네. 21일 날 직접 통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 뭐 대략 언론에 좀 알려지긴 했는데 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뭐 다짐하거나 약속하신 게 있나요? 뭐 별다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일단 병문 못 오고 이제 전화상으로 이제 바로 전화부터 드렸는데 네. 뭐 유가족하고 상의 없이 일반적인 협상을 했던 박영선 원내대표와 그분이 8월 달에 했던 그 전철을 밟지 마시고 유가족과 충분히 대화하여 하루빨리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해달라는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좀 시간 내서 문병 오겠다는 말씀들 뭐 그런 말씀했습니다.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의 구체적인 안은 어떤 겁니까? 이런 건 안 물어보시던가요? 그런 걸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노코멘트고요. 아 얘기는 했는데 밝힐 수는 없다. 아니 그런 얘기는 이제 문희상 위원장이 아예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네, 여야 협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고 끝까지 지금 부여해달라는 주장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당일 문 위원장하고 통화하실 때 만약에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가족이 포기하게 된다면 뭐 거기에 준하는 법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제 반드시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포함돼야 한다라는 것이 유가족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도 들렸는데 어떻게 저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 방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뭐 제한한 거고요. 네. 그걸 반대하면 철저한 진상규명할 수 있는 뭐 다른 방안을 내놓아야죠. 그 카드는 수사권과 기소권 그 반대하는 쪽이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반대만 한다면 진상 규명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전히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도대체 멀쩡한 아이들이 수학 여행을 가던 타고 가던 그 배가 왜 갑자기 전복돼서 아이들이 수백 명이나 이렇게 그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혀라. 그 진상 규명이 최우선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 예컨대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그 대처할 만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대처할 만한 또 다른 카드로 정치권이 제시할 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원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특검이잖아요. 네. 그리고 특검을 한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특검이 되어야 될 테고 네. 그리고 특검이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기관과 그리고 인력과 자원들이 이제 부여가 돼야 될 테고요. 뭐 그 부분은 뭐 유가족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중요한 거는 유가족들이 아 이렇게 하면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안심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네. 지금 얘기되는 거는 뭐 여야가 재합의까지 했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모양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유가족들의 입장은 좀 배제되고 정치권 안의 논의로만 그 이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그 문제 제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예. 네.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세월호 특별법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진상규명위원회가 1년 6개월 정도 활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지금 나와 있는 안을 보면요. 그래서 진상규명위원회가 1년 6개월 동안 활동을 하는데 기소권과 수소권, 수사권을 가진 어떤 그 검사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그리고 특검은 또 특검대로 따로 하고 뭐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실제로 유가족들이 생각하는 안의 구체적인 핵심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게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인데요. 큰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사람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났으면은 더 이거를 숨기려고 하고 책임을 회피를 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하는데 임의 조사권만 있으면은 조사가 제대로 안 될 거지 않습니까? 뭐 책임 있는 사람들을 나오라 했는데 안 나오면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네. 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감추고 거부하면은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강제 조사가 필요한 거고 그런 뜻에서 수사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면 사실상 아버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수사권과 조사권을 대처할 만한 카드를 내놔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강제조사권으로 표현을 해도 될까요? 사실 강제조사권이 수사권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조사권이나 수사권이나 같은 얘기인데 정치권에서는 또 강제조사권은 받는데 수사권은 안 된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좋죠. 그럼 해주면 좋죠. 그렇게. 예, 그 사실 김무성 그 무대 예? 새누리당 대표가 됐을 때
뭐 이분이 뭐 좀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일사천리로 뭐 해결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뭐 자기는 나서지 않으면서 뭐 어제도 그랬죠. 어제 이제 양당 그 대표 간 회동에서 세월호법이든 뭐 국회 정상화든 이건 전부 원내대표의 몫이다 라면서 우리는 뒤에서 푸시만 할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뭐 야당도 중요하지만 여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버님, 이 여당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아버님 좀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없습니다. 뭐 40일 넘게 단식하고 있을 때에도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었고 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으니까 뭐 애써 외면을 했던 거죠. 뭐 처음 사고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뭐 유가족에 대한 일관된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이렇게 아무런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진상조사위도 그렇고 특검 문제도 그렇고 현재의 상태로는 진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원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뭐 정부 여당이 일관되게 지금 보이는 모습이 사실 지금 사고도 사고지만 네. 구조가 제대로 안 된 게 제일 문제이고 그리고 구조가 제대로 안 된 거는 이런 대형 참사에서는 국가가 자기 역량을 총동원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걸 잘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청와대 대통령 쪽에 이제 어떤 잘못이나 실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건데 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서 이제 완강히 반대를 하는 부분인데요. 네. 국민들이 여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가장 이익이 될까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론이 많이 일어나서 네. 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한테 더 큰 피해가 되겠구나 네. 이런 느낌을 가져야만 이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예. 예컨대 이제 국민들은 제가 아까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1년 6개월이고 예컨대 그게 강제 조사권이 됐든 수사권이 됐든 기소권이 됐든 그 권한을 가진 진상조사가 가능하는 기구 이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특검 상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기간이 석 달이니까요. 석 달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6개월간에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빠른 것인지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하자는 것인지 막 여러 가지 안들이 이제 헷갈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약간 정리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유가족들은 도대체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 예예.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쟁점은 이제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강제적인 네. 조사 권한을 가지고 이것을 해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 강제적 조사권 수사권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갖지 못하고 그에 대한 부분은 특검에게 맡길 것인가 이 문제이고요. 네. 이제 조사위원회가 이제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단지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서 뭐 구조적인 문제든 제도적인 문제든 다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필요할 때마다 이제 강제적인 조사권을 이용해서 조사를 잘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특검이랑 분리가 되면은 일단 조사를 하다가 뭐 잘 진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게 이제 강제 조사를 해달라고 수사를 네. 해달라고 뭐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일 테고 그리고 두 기관이 서로 협력을 잘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것이고 또 특검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권한이 이제 좀 제약이 있을 거다 싶고요. 기간 면에서도 그렇죠. 우리 유가족들 법안 이제 변협에서 만든 법안은 조사위원회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네. 그리고 플러스 1년인데 어쨌든 뭐 1년 6개월이든 2년이든 간에 장기간에 거쳐서 이제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인데 네. 특검은 이제 3개월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연장을 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고 또 본회의에는 또 지금 새누리당이 과반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연장을 하는 것도 될 수 있을지 안 없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죠. 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유족들이 원하는 안은 특별법을 만들되 진상조사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위원회 안에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강제조사권 혹은 수사권 혹은 기소권을 줘서 충분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자라는 그렇죠. 게 실질적인 유가족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까요? 예, 예. 아버님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안으로 정리를 하는데 지금 벌써 그 5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예, 예. 그리고 실제 한 조사의 축이었던 유병원 씨가 사망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 절차까지 다 마무리한 상황인데 일부의 국민들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게 계속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하니 마니 기간을 가지고 계속 다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 남겨놔야 할 증거들이 증거보전 기간이 다 지나버려가지고 실제로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니까 증거들은 증거대로 다 멸실되고 그래서 나중에 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조사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이 증거인멸의 과정이나 혹은 또 증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걸 또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은 이제 얼마나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느냐 부분이 참 중요한 게 뭐 미국 뭐 9.11 테러 이후에도 조사위원회가 발족이 됐잖아요. 네네. 그것도 한 2년 있다가 시작이 됐죠. 네. 뭐 하지만 이제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권한을 잘 행사를 해서 조사를 하니까 또 많은 것들이 밝혀졌단 말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축구장에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다친 죽은 사망한 사건 있었잖아요. 제가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름이 그것도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조사를 새로 했는데 역시 거기서도 잘못 조사 지금까지 되었던 부분들 사실관계가 안 밝혀진 부분들이 밝혀졌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양자를 다 잘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정치권 안에서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여서 정치권 안이 어떻게 논의가 흘러가고 있는가를 좀 제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전혀 다르네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법을 만들 때 그 안에 조사위원회가 그러니까 권한이 충분한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자. 진상규명이 목적이다라고 본다면 정치권의 관심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특검 추천위원을 뭐 여당이 해서 유족이 받니 유족이 추천해서 여당이 받니 아니면 그거 말고 차라리 특검 추천 권한이 아니라 특검을 직접 추천하는 방안은 어떠냐 뭐 이런 안도 나오고 있고 러프하게 이제 소위 이석현 안이라고 하는데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이제 낸 안은 한 10명 정도 바운더리를 유족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10명을 추천을 하면 10명 가운데 한 2명 정도를 새누리당이 이제 그 선정을 하고 이 새누리당을 추천은 새누리당이 이제 요 두 사람을 추천을 해서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둘 중에 한 명을 그 이제 선임하는 이렇게 임명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낼 수 있는 안은 다 내놓고 막 이게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정작 유족의 뜻은 그와 전혀 관계없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자라는 그렇죠. 것인데 예. 저희가 새누리당 정부 여당을 취재를 해보면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뭐냐면 정말 유족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특검이 올 경우에 예. 그리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벌어지면 너무 세게 휘젓고 다녀가지고 전국을 뒤흔들지 않겠냐. 그게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네. 좀 온건한 특검을 추천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조사 권한 어떤 사람이 특검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화두더라고요. 예. 그게 한편으로는 뭐 이해가 되긴 하는데 네. 다른 한편으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모두가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그 자체가 성역을 두고 싶다거나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뜻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사실 유가족들은 다른 뜻은 없거든요.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것은. 그냥 정말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서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알게 되고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 그거 원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까 불이익할까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뭐 믿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정말 잔인한 말인 게 네.
유가족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이에요. 팽목항 갔을 때 네. 막 구조 다 된 줄 알았는데 갔더니 구조 안 돼 있고 네. 그래서 막 다들 막 이성을 잃고 막 있는데 아, 구조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침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네. 했단 말이에요. 계속 애들한테도 그랬잖아요. 네. 기다리라고. 근데 실제는 어떠했습니까? 그 모습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가족들을 정말 계속 죽이고 있는 겁니다. 팽목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지금. 아버님은 이런 정치권의 태도에 대해서 좀 어떤 울컥하신 것 같은데? 울컥 정도가 아니죠. 저도 이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어요. 네, 이 세월호 사건을 겪고 나니까 뭐 어느 정도 정치도 좀 알겠고 지금 뭐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 넣어달라는 것도 계속 지금 안 넣어주는 이유가 지난번에 정책위장이 얘기했잖아요. 뭐 여당과 청와대를 막 수사하자는 거냐. 네. 뭐 그 정도까지 발언해가면서 죽어도 안 준다는 거.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죽어도 안 주겠다. 뭐 이런 아주 선을 긋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내가 자식이 죽어서 억울해서 진상 좀 밝혀달라는데 네. 진상을 밝히려면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수사권과 기소권 그걸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법을 집행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네. 강제적으로 증거를 가져올 수 있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그게 있어야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 계속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안 주고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을 봤을 때 도대체 얼마만큼 진상이 밝혀질까 이런 걸 생각하면요.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정권이란 게. 네. 그러니까 보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된다. 적폐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점검하거나 체크해보거나 취재를 해보면 적당히 하자는 거예요. 네. 적당히. 그냥 뭐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한다고 해서 정말 청와대에 수사할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7시간 뭐 알아보겠다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로 정부 여당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곤란하다. 예컨대 특검이 임명이 되면 청와대 가서 막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원별 변호사님. 법률가가 있으니까 오늘 굉장히 방송이 편안하네. 믿을 수 있네요. 예, 일단. 그러니까 사실 뭐 대통령이 7시간 뭐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시간 제일 중요한 시간이었잖아요. 골든타임이라고 그럼요. 했고요. 예. 이 골든타임 대통령도 표현을 하던데 뭐 민생의 골든타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그 골든타임 시간에 대통령이 그 구조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냐, 노력을 했냐, 어떤 조치를 그렇죠. 취하고 있었냐, 어떤 지시를 내리고 뭐 어떤 뭐 정보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럼 그게 중요한 점이고 만약 그 부분에서 미숙하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아 그거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했으니까 다음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신뢰를 얻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네. 이게 총체적인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조사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그래서 많은 인원과 뭐 자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참 강력한 권한이 필요한 그런 문제이지요. 네. 고쳐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초점을 좀 그쪽으로 맞춰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던 것이 그 선거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저는 세월호 특별법에 소극적이고 계속 시간을 놓치는 게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측면에서 보면 예.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이게 본인한테 굉장히 악재고 손해거든요. 아마 정권 내내 이 세월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본인한테 상당히 부담일 텐데 이걸 왜 안 털고 가려고 하는지 저로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아버님. 그 저는 아버님께서 그 막 39일, 38일, 39일, 40일 이렇게 넘어갈 때 매일 가셨지 않습니까? 청와대 네. 앞에 그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파란 하늘에서 아버님께서 막 이렇게 그 참 이렇게 뭐랄까 그 눈동자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그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초월한 눈빛 그런 눈빛으로 박근혜 대통령
경찰에게 만나달라고 요청을 하셨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네. 언제든지 찾아와라. 언제든지 만나겠다라고 하셨던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좀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대통령 했던 말씀들이 그 진도 팽목항에 와가지고, 네. 그다음에 5월 16일 날 유가족과 면담에서도 마찬가지고, 유가족이 원하는 거, 유가족이 원하는 법안, 뭐 특별법, 민간인 다 참여하고 유가족 참여하는 뭐 이런 말까지 다 해가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네. 꼭 유가족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나 지금 6월 4일 날 선거가 끝나고 180도 바뀌었어요. 네. 그래도 좀 그때까지도 희망이 있었어요. 좀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었으니까. 네. 근데 7월 30일 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그래서 저희가 편지도 한번 전달해봤고요. 네. 면담 신청서도 써봤고, 아예 들어주지도 않고 와보지도 않고 뭐 그 정도인 대통령한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엊그제 국조에서 얘기했죠. 저희 자기는 모르니까 그 국회의원 국회에서 할 일이다. 네, 국회에서 네. 할 일이 원내에서 네. 할 일이고 또 기소권 수사권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했죠. 그게 본인이 우시면서 했던 발언하고 완전 짠 딴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국회를 믿어야 되는데 국회는 지금 몇 날 며칠 실랑이 하고 있고. 아, 이 답답한 마음을 사실 이게 정치를 왜 하는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세월호 국면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누가 왜 정치를, 그러니까 다들 정치에 대해서 실망하고 뭐 조롱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 참 참담한 상황인데요. 아버님 근데 그 단식하시면서 뭐 아까 이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단식장에 와가지고 피자 시켜서 드시고 뭐 이런 그 일간 베스트 회원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정말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험담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요.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 5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5월 달에 제가 그 문제의 발언을 했었던 그 새누리당의 그 아버님 단식과 관련해서 문제의 발언을 했던 안홍준 의원하고 네. 제가 통화를 했어요. 안홍준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뭐 좀 그 사실 문제되는 그 국회 안에서 일정이 있어서 그걸 지적을 하는 기사를 썼더니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아이 뭐 이제 한 달 돼가는데 어? 피로감이 있다. 세월호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된다. 뭐 경제가 어려운데 이제 그만 얘기하지 뭐 자꾸 세월호 얘기를 하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한동안 곤욕을 치르고 아버님께 이제 사과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존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내 자식이 바다에 네. 빠진 게 아니니까 내 문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일종의 이제 세월호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인데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 아버님 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면구스러운 일인데요. 네. 뭐 정부와 일부 언론이 그렇게 뭐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지난 여론조사 보면은 뭐 국민의 과반수가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찬성을 했습니다. 뭐 불리한 여론 환경에 뭐 비춰보면은 뭐 대단한 일이죠. 그만큼 이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의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뜻대로 법 제정하면 되잖아요. 네. 그걸 안 하니까 계속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뭐 그렇다면 그만하라. 그 말이 아니라 빨리 특별법 제정해서 해결하고 반응하는 것이 맞지요. 뭐 그만하자는 건 문제 해결하지 말고 옛날과 똑같이 지내자 뭐 그런 말 같은데 네. 뭐 그걸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우,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님 세월호 이전하고 똑같은 나라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특히 팟짱 청취자 여러분들은 절대로 원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우리 자꾸 피로감 느끼게 한다. 여기에 지지하는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같이 동조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월호 특별법을 설명해드리고 이 법안은 이게 아니다. 뭐 우리가 법을 집행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강제 권한 이를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 세력들이 계속 지지를 해줘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 증명할 수 있냐면 제 페북에 들어와 보면 알아요. 욕설이란 욕설, 나한테 비방이란 비방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그 나쁜 뜻이 없고 이 의혹 하나 밝히려고 하는 건데 지금 페북에 한 번씩 오시면은 내가 했던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막말?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뭐 막말이라고 하는 표현도 아니고 더 심한 막말들을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 배씩.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오늘부터 유민이 아빠 페북을 팟짱의 청취자들이 점령을 합시다. 그래서 뭐 이상한 댓글 달지 못하도록 좀 함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 그 오늘 저희 상암동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멀리서 안산에서 아침에 일찍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버님 끝으로 그 저희 청취자들을 향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원 변호사님도 해주세요. 뭐 세월호 때문에 민생 법안이 처리가 안 되고 뭐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정말 그것이 세월호 탓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일은 애비가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것뿐인데 뭐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다는 뭐 핑계로 그 막아서는 정부와 여당의 탓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일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우리 유가족이고 저입니다. 뭐 안전이 없으면 경제도 행복도 없다고 봅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특별법 제정해 주시고 민생 법안 통과시키고 경제를 살리는데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 변호사님. 예, 제가 유가족분들이랑 있으면서 아버님들한테 공통적으로 들었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팽목항 내려가서 자식 빠져있는 상태에서 뭐 일주일씩 다들 식사도 못하고 밥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지내셨대요. 그러다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밥을 먹어야지 힘을 내서 싸우지 해서 처음에 밥 숟가락을 뜨는데 아무도 식사를 못하셨어요. 그거를 한 입 입에 넣는 순간 다들 눈물이 막 나가지고 더 이상 삼키지를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뭐 보상이든 뭐든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자식이 죽었는데. 내 자식 죽은 거 왜 그렇게 죽었는지 그것만 알고 싶다.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사고 처음 나고 그 유가족들 보면서 느꼈던 그 안타까운 마음, 돕고 싶다는 마음 가졌었잖아요. 지금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진상규명밖에 없어요.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건 없습니다. 내 자식 왜 이렇게 죽었는지 알고 싶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지 그분들만의 일이 아니라 그렇게 진상규명해서 지금 특별법 내용이 그래요. 진상규명 내용을 바탕으로 나타난 개선점들에 대해서 그 정부 기관에 공고를 하게 돼 있고 정부기관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받아들여가지고 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일인 겁니다. 이것이 잘 되면은 그래서 문제들이 고쳐지면은 우리가 앞으로 안전한 나라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싱크홀이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번 특별법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 변호사님 울컥 하시니까 저도 눈물이 확 쏟아질 뻔했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월호 앞에 부끄럽지 않고 미안하지 않은 국민 어느 한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오죽하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광화문 광장에 와서 내가 대신 단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이게 오늘의 현실인데요. 아, 정치하는 분들은 여전히 이 자기들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준엄하게 꾸짖어 주시고 앞으로 아버님
그 힘내고 웃으면서 투쟁하자고 네.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굉장히 지금도 많이 야위시고 또 그 굉장히 안쓰러우실 네. 정도인데요. 아버님 많이 상하셨어요. 예, 몸이 굉장히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힘내시고요. 네, 저희 팟짱도 열심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련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도 쓸데없이 많이 웃었나요? 이게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진짜. 그리고 제가 팟빵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한데요. 이 가운데 제가 정말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녹 청취자 이녹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건데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 보다 진실을 제대로 보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박세멸치? 이박세멸지. 예, 이박세멸지. 그리고 TEX로 시작하는 영어 청취자분 또 킹발로 오르추뮬레 진보도 즐거워 그날이 오면 구르는 돌 눌 맑은 바람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요 정말 앞으로 밝은 웃음 또 정확한 정보 분명하고 바른 뉴스로 여러분들의 점심시간 비타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